네, 2021년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고생한 2020년이 가고 자, 2021년이 왔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결돼서 일상도 되찾고 모든 일 막힘없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주거생활 꿀팁 하나 공개할까요? 바로 서울 주거상담 챗봇인데요. 주민복지센터 위치 조회부터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거복지제도 안내, 임대주택 신청 방법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저도 벌써 추가했습니다. 오, 역시 빠르시네요. 친구 추가를 하시면 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제도가 궁금하거나 내게 딱 맞는 주거복지 제도를 알고 싶은 분들, 서울주거상담 카카오 챗봇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 청신호TV도 더욱 알찬 주거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SH뉴스 출발해 볼까요?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 바로 만나보시죠.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공사는 미세먼지는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모스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특허 출원한 스마트 모스위는 높이 4m, 너비 3m 규모의 스마트 그린 기술 기반 솔루션인데요. 미끼를 이용해 공기 중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공기 정화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마곡나루역 인근에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인 스마트 모스윌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24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그린시티 솔루션의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 모스윌은 시간당 최대 7,000명이 호흡하는 공기를 정화해 약 275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사는 스마트 모스윌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대기오염 제로 공간 구현을 목표로 이끼를 이용한 이끼타워, 모스윌 등의 스마트 공기정화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노숙인 600여 명에게 방한용품과 이생용품이 담긴 SH 따숨 가방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후원은 서울 노숙인 시설협회의 도움을 받아 물품 선장과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SH 따숨 가방은 방한화, 핫팩, 백팩, 마스크, 손소독제 등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는데요. 공사는 서울 노숙인 시설협회를 통해 15,000개 분량의 핫팩을 별도로 준비해 겨울 동안 수시로 지급하며 노숙인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한 스마트 모스위를 비롯해 그동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토픽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공사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명지씨. 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재난재해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자체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하는 주관 인증 제도인데요. 단순히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는지, 재해경감 활동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에 속하는 15개 기업 중 최초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해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 5월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유효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의 기능연속성 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면제받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한 랜선 페스티벌 주민참여 공연, 예술로 만나는 마을 사람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인 주민참여 공연은 공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행사로 참가자와 지역 주민, 공사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3주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역대 최다 인원인 71개팀, 36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주민 참여 공연 소문내기 리그램, 주민 참여 공연 관련 퀴즈, 지난 수상작 시청 소감 등 다양한 이벤트로 푸짐한 상품을 증정해
지역 주민의 호응을 높였습니다. 온택트로 진행된 게 아쉬울 정도로 핫했던 제6회 주민참여 공연. 치열한 내외부 온라인 평가를 거쳐서 지난달 22일 최종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대상은 기타 연주 및 노래로 참여한 서초 더샤프레의 기타프레 팀이 수상했으며 아이들의 귀여운 댄스가 인상적이었죠. 공동 육아로 맺어진 리본둥이들 팀, 또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 노래를 선보인 방구석 싱어 진주은 씨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인기상 7팀, 아차상 20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시상식은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대체했습니다. 수상자 인터뷰 및 참여팀 공연 영상은 공사 유튜브 채널인 청신호TV와 주민 참여 공연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페이스의 등장으로 화제인 SH곡 청년 매입임대 주택편 비하인드 영상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킬링포터라는 별명답게 SH곡에 등장하자마자 궁금함과 지루함을 모두 해결해서 화제였죠.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뜨거운 반응은 잠시 후에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를 통해 만나보시고요. 톡톡 튀는 현장 비하인드는 바로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 대한 고민 싹 날려드릴 킬링포터 임주경입니다. 원격대학생. 와우! 룸이 unbelievable! 아,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영상을 보니까 확 와닿네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는 정보 전달 콘텐츠를 이렇게 톡톡 튀는 에너지로 전달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영상을 끝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킬링포터 받고 저는 인간 비타민 별명 추가해 드립니다. 코로나 잠잠해지면 뉴스 초대석에서 꼭 한번 제가 만나뵙고 싶습니다. 그녀의 지치지 않는 비결 궁금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그날은 이 에너지 풀로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영상, 할리우드 영화 예고편 뺨치는 웅장함 돋보인 SH 진실 혹은 거짓 영상입니다. 피디님의 열리를 응원하면서 다음번에는 저도 카메오 출연 부탁해요. 그럼 댓글 좀 읽어볼까요? 박수영님, 침 꿀꺽 하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었나 본데요.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네요. 대촌씨가 왜 뿌듯해요? 제가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대촌씨를 오래 알고 지냈지만 이 침 꿀꺽의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공사 직원에서 아나운서 그리고 연기자까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공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청신호TV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은 블루나이트님입니다. 직원 20명 이름 바로 외우기 쉽지 않은데 사장님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MC황님 라고 하셨어요. 이분 사장님에 대한 찐사랑 인정합니다. 아, 저도 이런 팬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팬 있던데요, 대천씨? 지난 뉴스 댓글에 어떤 분이 대천씨 얼굴에서 최강창민이 보이던데 저만 그런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댓글. 근데 블루나이트님이네요. 같은 분이세요. 네, 모두의 팬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김영훈님은 공사에 대한 애정이 엿보이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특별 공급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만족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이 발전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 콘텐츠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낡은 선입견 깨트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양민 님이 킬링포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누?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담담하게 댓글 달아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 최소 주경 씨에게 입덕 중이라는 거예요. 예리한데요. 저는 이미 입덕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말 킬링포터의 많은 팬분들께서 청신호TV까지 와주셨어요.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경신 님. 아니, 킬링포터가 여기서 왜 나와? 하셨는데 경신님, 정말 모르셨나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오신 김에 앞으로 청신호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회비용님은 SH 직원인가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밑으로 김재민님 그리고 진토닉님께서 해명의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경 씨가 원래 부산 분들이 사랑하는 모 야구단 전속 리포터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인기를 몰고 온 킬링포터 주경 씨처럼 청신호TV의 재미와 정보도 부산까지 소문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훈, 이경씨님께는 소정의 상품 드릴게요. SH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첫 번째 뉴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직접 만나뵐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